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수젠텍. 수젠텍이고요. 매수가랑 비중이요? 네, 12,320원에 10%요. 12,300원에 아, 10%. 비싸네요. 12,320원 같으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. 왜냐하면 이게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래서 12,000원대 같으면은 추매를 통해서 매수가를 조금 내려야지 이게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, 최근에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얘가 힘이 빠지거든요. 예, 예.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힘 빠져서 내려가고, 최근에도 올라와서 힘 빠져서 내려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12,000원에 들고 있으면은 수익을 보거나 본전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예. 상황에서는 매수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최근 들어가지고 예. 수젠텍이 거래량도 실리면서 뭐 계속 힘없이 내려가다가 이 진단키트 쪽이 힘없이 내려가다가 요즘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 이렇게 뭐 저 아프리카 쪽이죠. 거기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에폭스라고 하는 그 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또 진단키트가 필요한데, 그게 이제 뭐 WHO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만큼 전염성이 일단 보인다라는 거죠. 뭐,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처럼 전염이 될 것 같진 않은데,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 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, 코로나 관련주들도 지금 사실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죠. 그죠? 아직까지도 예. 스물스물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, 그리고 예, 이제 그 코로나에서 독감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면서 독감 걸리는 분들도 요즘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예. 어떤 내용들, 질병들,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위고비라는 약도 사실 당뇨 치료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살이 좀 빠진다 싶어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건데, 예. 당뇨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가 필요합니다. 근데 우리가 집에서 당뇨 체크를 하실 때 막 이 바늘로 막 뚫어가지고 막 피 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, 보통은. 네,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당뇨 치료제라든가 당뇨 진단 쪽도 이제 타액을 통해서 뭐 소변이라든가 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단키트는 충분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2,000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매수가 낮춰서 들고 가는 게 낫다. 그래서 오늘 슈팅 나온 것은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.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. 지금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뛰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뛰어 오르고 난 다음에 빠져야 사는 거예요. 뛰어 올랐으니까 뭔가를 해야지. 그건 너무 이상한 생각이에요. 주식은 올라갔을 때 사는 건 절대 좋지 않고 내려갔을 때 사야 되기 때문에, 어찌됐든 이 6,000원에 가깝게 돈 6,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6,000원대 이하에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. 이왕이면 6,000원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? 5,500원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? 5,500원. 그렇죠. 5,500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? 5,000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? 5,000원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살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6,000원에 팔거나 5,500원에 팔 계획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매수를 할 계획이니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사야 되겠다라고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참으시다가 뭐 참을성이 허용하는 단계까지 가져가셔가지고 일단 최대한 싸게 사세요. 5,000원이 최고일 것 같고 6,000원 이하에서는 조금 참아가면서 천천히 기다려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는 다음번에 슈팅 나오면은 얘가 만 원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,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만 원에서 올라가니까 빠지니까 내가 만 원에 팔아야지라는 그런 아주 거만한 생각을 하세요. 만 원에서 빠지는 종목을 왜 만 원에 팝니까? 자기가 뭐 신입니까? 최고가에 팔게?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올라오는 도중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겸손하게 8,500원에서 9,000원 자리를 매도 라인으로 잡아놔야 돼요. 그러니까 저 정도의 매수가를 만들어놔야 탈출이 쉬워진다는 거겠죠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면 오히려 수익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추가하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